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빌라의 형태가 있죠. 하지만 빌라라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라는 개념은 크게 다가구, 다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다가구라 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구분이 되어 있는가, 즉 세대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위에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다. 집은 각각 구분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다세대 주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집주인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하나의 단독 등기가 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릅니다. 등기부 등본산에도 각 호시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세대 주택은 한 개의 호실을 각각 한 개의 집으로 보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하나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세대 주택은 한 개의 호실을 하나의 집으로 보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그때 차이점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하셨을 때, 여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이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세대. 여기 단독주택, 그 옆에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은 다가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내가 살고자 하는 그 해당 호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호수, 나머지 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포인트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 분들께서 이 건물의 융자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순위 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이사 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호실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마치 등기부 등본에 없는 근저당 과도 같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실 때에는 융자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살펴보신 것처럼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각 호실의 정확한 주택 가액을 알기가 어렵고, 금액도 건물 전체의 금액만 알수 있을 뿐, 한 호실의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시지가 또한 이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의 공시지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다가구주택이 보증보험 들기가 어려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